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911 calling. 아, 개구리 없네. 컴백쇼 사전 녹화. 지금 인이야 차고 마이크 차도록 하겠습니다. 를 잡을게. 네, 찼어요. 이제 몸 좀 풀게요. 귀엽게 공돌이 안고 있습니다. 이제 조한님 부르 가볼게요. 에이, 뭐야, 개인 콘텐츠 하는 거야? 시작하지 않은데 이미 지치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이번 앨범을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버립니다. 처음으로 펌을 해봤어요.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한 거 말고 정말 실제로 펌이거든요. 그래서 캐럿분들 반응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늘 탈색하고 염색만 하다가 펌을 하게 됐는데 나이 뭐 멤버들이랑 다 보여줘서 자신감을 갖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규사집 좀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내일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은, 이게 약간 좀 형식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 약간 실감이 안 나요. 정규사집 컴백을 하면 우리 캐럿들이랑 같이 무대에서 이제 관객 속에서 볼 수 있으니까 또 그게 그 상황이 오면 또 되게 실감이 날 것 같고 얼른 컴백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팀 멋있죠? 파마했어요. 민규는 약간 이따 줘도 돼. 그거 같아. 호피 같아. 호피 같다고? 호피 무늬 옷 같은데 아니잖아. 호피 같아. 되게 섹시해. 호피 같다? 그거 알려줘. 간다. 어, 진짜로? 그래도 알려줘. 알려줘. 도름이가 알려줘. 저 순간이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순간이 직캠 보면 순간이 당혹스러운 표정이 나와요. 괜히 신경 쓰이지. 컴백쇼 달링 녹화 끝냈고요. 그럼 핫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네, 지금은 핫 사전 녹화, 컴백쇼 사전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는데요. 얼굴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멋있네요. 뜨겁네요. 핫하네요. 핫. 지금 이제 달링 녹화하고 이제 컴백쇼 핫 이제 무대 녹화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 길게 해서 많은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네, 머리를 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촬영 날이 지금 7주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멤버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무대를 녹화하니까 좋네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써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빨간색 맞춰서 끈 두고 했습니다. 이번 핫 많이 기대해주세요. 9절짜리 기타에서 뺏으면 쉽지 않네요. 실감이 막 크게 나지는 않는데 이제 이 페이스선 음악들이 이제 세상에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나름 또 설레는 부분이 또 좀 여기없이 찾아오네요. 네. 참 오랜만에 내는 정규인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세븐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세븐틴의 또 다른 시작점에 있는 앨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컴백쇼 촬영 힘들었지만 재밌게 무사히 잘 끝냈고요. 멤버들이랑 활동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컴백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저희 무대를 보여드렸고 컴백쇼에서는 또 다르게 진짜 멋있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달링이랑 핫을 받았어요. 받아서 무대를 모니터하는데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컴백쇼답게 노래해도 저희가 스페셜로 불러요. 그래서 좀 밝은 언제 왔어? 언제 왔었어? 그래서 노래도 재밌게 부를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해를 노래해 보러 가볼게요. Yeah, yeah. Oh, oh, oh. 오, 와, 잘하네, 잘하네. 제 파트가 좀 빨라요. 그리고 그 퓨퓨퓨퓨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가사에서 생방 무대 잘 봐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컴백쇼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쇼를 하는 건데 또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캐럿분들께서 많이 도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기쁜 마음인데, 네, 그 힘을 받아서 저희 컴백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이번 활동도 함께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븐틴이라는 모든 것들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캐럿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 인기가요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